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 협찬도 받았습니다. 예. 아, 특판, 뭐, 페어리? 특판 페어리? 이름이? 특판 페어리 21종이고요. 21개. 요거 보시면요. 21개에 52,500원입니다. 21개. 아주 저렴하네요. 요것이 이제 콩분도 있고, 콩분보다 약간씩 이제 좀 커지요. 요거, 이런 건. 요거는 정말 콩분이다, 세 개. 아, 요거 세 개씩 딱딱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세 개, 디자인, 크기, 사이즈도 다 틀리죠, 지금. 요렇게. 요거 세 개, 또, 요 세 개. 그러니까 모두 몇 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 세 개씩 해가 한 그거예요. 뭐다 그래야 되나, 이거? 네. 자, 이렇게 세 개씩 해가 한 구조. 똑같은데 색이 틀리죠? 이렇게 세 개가 똑같고 또세개 같고 이렇게 같은데 여기서 제일 작은 게 요거 얘 같아요. 요거. 아, 너무 작죠? 요거는 근데 예쁘게 만들었어요. 아주 다리도 꽤나 길게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니까 모두 7종 예, 7가지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를 재봐야 되겠네. 이거는 사이즈가 다 틀리네. 이제 봤더니 일곱 가지가 사이즈가 다 틀려요. 그럼 제일 작은 것부터 한번 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다리는 세개 달렸고, 예, 물구멍. 자, 예, 자도 작은 거 가져왔어요. 5.5cm, 5.5cm. 예. 요거는 7cm, 높이가 7cm고요. 7cm, 요거는 5.5cm? 예, 5cm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주 콩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콩분. 예, 콩분 3개. 색상은 노란 거. 이제 꽃은 똑같으네요. 꽃이. 아이보리 3개다가, 아래 이런 꽃이 있고. 이쁘죠? 세상에. 이뻐요. 아, 그리고 요거는 또 이렇게, 납작하게 요거 테두리에 전부 꽃을 이렇게 그렸어요. 꽃을 이제 붙인 거 아니고, 여기다가 그거 한 거네. 요건 7cm. 요 영상에 보시면 막커 보이죠? 7cm. 예. 7cm면 저 종이컵하고 비슷하네. 근데 요거 넓이는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재야 돼요. 그러면 8.5cm 돼요, 여기서. 여기. 근데 여기, 여기 입구가 약간 안으로 좀 좁아졌어요. 요거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아주 진짜 귀엽죠? 예, 높이는 5.5cm, 5cm. 예, 조금 다짐하게도 얼마든지 못 심을 것 같아요. 여기 꽤나 넓어요, 이거. 7cm면은. 이런 거. 이런 거세 개인데요. 색상 좀 틀리지, 다. 세 가지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렇게 다리는 맨 길게 나왔고요. 길게 달아있고, 이거는 입구가 6.5cm네요. 아, 6.5cm가 안 된다. 예, 6cm라고 보시면 되겠네. 6.2cm가 돼요. 8cm, 높이 8cm고. 예, 커 보이죠? 가까이 갖다 대면 완전히 커죠? 이렇게 해야 돼. 예, 꽃이 싹 이쁘게 이렇게 딱 그렸죠. 너무 깔끔하고 이쁘네요, 이거는. 예. 색상이 이제 세 가지 색으로 되어있고요. 이런 거 핑크색 꽃도 있고. 오늘 세 개씩 이렇게 딱한 세트. 또 이제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 위에 가서 쫙 주름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는 네 개로 달았네요. 물구멍을 이렇게 봐야 잘 보이죠. 예, 요거 한번 재볼게요. 요거 좁은 쪽으로 7cm고요.
여자분은 8cm, 약간의 1cm가 여자분은 조금 넓어요. 예, 7cm 가량 되고 높이가. 그래, 제가 재는 건요 확실치가 않아요. 딱 맞게 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재는 거는 절대 딱 맞게 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 거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사각이라 말하기도 그냥 1cm가 더 커요. 여자분은 이런 거 3개, 똑같은 거 3개, 꽃이 색깔이 틀려요. 이렇게. 이쁘죠, 이것도. 자, 이렇게 3개 보여드렸고, 이제 리본 달린 거 있네. 또, 이거는 리본이 달렸네요. 파란색에 핑크색 리본을 딱 달았어요. 이거 사이즈는 똑같을 것 같네. 7cm. 예, 8cm, 7cm, 8cm, 약간 6cm 높이가. 6cm가 리본이 달렸어요. 리본도 핑크, 빨강, 노랑 이렇게 달렸고요. 빨간색 리본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만약에 심어가지고 거리대에 놓는다면은, 아, 몇 세트를 놔야 되겠다, 이거. 저번에 거리대에 온 거 봐라. 보신 분 계시죠? 거기다가 놓으면 이거 진짜 많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또 요거 나비 달린 거. 다리가 또 길고, 요건 롱분으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롱분. 예, 9.5cm 높이가. 9.5cm 되고요. 여기 위에가. 자, 입구가 7cm입니다. 이거 7cm, 9.5cm 노랑나비 달리고, 네. 이거 롱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랑, 이거 핑크색의 노랑나비. 네, 이렇게 이것도 세 가지 이렇게 딱 있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쁘죠? 리본 달린 건데, 요거는 이제 다리가요, 없이 요렇게, 여기가 약간 도드라졌어요. 예. 좋네요, 이것도. 이뻐요. 자, 요거는 입구가, 8cm, 조금 안 되네. 자, 요거 높이도 8cm. 높이 8, 요거 8. 이거는 팔 넓을 것 같은데, 팔밖에 안 되죠. 8cm, 8cm, 그래요. 아, 요거는 이제 굽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작은 데는 흙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물러 죽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심어보니까요. 작은 데는. 나처럼 이렇게 막 큰 데도 심은 건 이제 후회하고 있어요. 요즘에 분갈이 다 작은 데로 옮기고 있는데요. 화분이 이제 또 마땅치가 않아. 여러 작은 데 심을 건 아니잖아요. 참들이 이만한데. 자, 요런 거 마지막으로 요거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줄무늬가 이제 쭉쭉하고 아주 멋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딱 쥐기 좋네요, 정말. 자, 색상이 이렇게 있어요. 리본 색은 요거 두 개는 같고, 이렇게 노란색. 요거는 빨간색인가, 핑크색도 아니고 주황색 같으네요. 자, 이렇게 21개 21종 52,500원. 자, 이거 21개인데요. 계산을 이제 하면요. 요거 개당 2,500원밖에 안 치예요. 2,500원. 아유, 거저지요. 뭐 2,500원이면. 요거는 뭐 따로따로 몇 개씩 사면 사지 말고 요거 몽땅 사 가지고 그래서 콩본도 있고 뭐 콩분보다 좀 크고, 롱분도 있고, 말이 잘 안 나가네. 예, 이런 거 이제, 요새 분갈이 해보시면 좋죠, 이런 데다가. 아, 초벌 때는 이런 데 심으면 정말 딱이지요, 뭐. 저도 이제, 이런 작은 데다가 많이 심고 그래요. 작은 데 심으면 딸딸 키워가지고요. 그거 더 이뻐요. 큰 데 심은 것보다. 아, 다 여기는 작은 데다 심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금년에 이제 깨달았어. 예, 확실히 깨달았어. 다육이는 작은 데 심어야 달보면 이쁘고 그래요. 저도 이제 시간 나면은요, 여기도 이제 분갈이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해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비가 많이 와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나가서 막 다육이 이제 밖에 있어갖고 다 젖고 그랬었잖아요. 예. 오늘요? 그러면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아, 이거 진짜 한 세트씩 구매하셔가지고 분갈이 하는 재미도 보시고, 요즘에 정말 그 분갈이 하는 재미가 있어요. 정말 확실히. 또 제가 어제 영상인가? 이틀 전에 영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흙도 있고, 뭐, 어떡하게. 저 부사제 소개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 한번 영상 보세요. 보시면은요. 흙, 그거 뭐, 흙 같은 거 하나만 사도 이거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0kg짜리 사면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